그는 여전히 여성에게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. 남성은 원하는 만큼 몇 번이나 결혼할 수 있고 훨씬 어린이에서 30대 여성과도 결혼해도 아무렇지 않다. 여성이 똑같이 하면 손가락질 받는다고 말했다. 2016년 제니퍼는 허프포스트를 통해 여전히 사회가 여성의 가치를 결혼했는지 또는 출산했는지로 매긴다라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. 여성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똑같이 가치 있다.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한다. 여성은 성공하기 위해 꼭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. 스스로 뭐가 행복한지 결정할 수 있다. 이런 사회의 편견이 지긋지긋하다. 물론 언젠가 나도 엄마가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남들의 말에 따르거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아이를 낳는 일은 없을 거다.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, 편집했습니다.